네, 사라진 사람들입니다.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쯤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의 한 버스 정류장,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요. 시민들이 버스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땅이 꺼지고요. 버스가 앞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. 버스를 타려던 사람들도 구덩이로 함께 추락하기 시작하죠. 이들을 구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또다시 땅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바람에 안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. 이어 가로등마저 넘어지면서 연기와 함께 저렇게 불꽃까지 튀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. 교수님, 그야말로 싱크홀 같은데, 너무 심각한데요. 저게 왜냐하면 그 출근 시간에 도심지에서 저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네.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도 더 많은 그 피해자가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. 지금 싱크홀 지름이 알려지기는 한 10m 정도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1분 만에 저 도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승객들은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는 이제 빨려 들어갔는데 이 사고로 6명이 이제 사망했고 4명이 실종이 됐고 부상자가 16명이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 추락한 사람 중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여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뒷문을 통해 가지고 탈출을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기도 했는데요. 실제로는 이 사고로 해서 이 땅속 그 안에 있는 그 수도관이 파열이 됐답니다. 그래서 이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안쪽에 있는 토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사망자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영상을 봐도 정말 끔찍한데, 일단 이 싱크홀 원인은 밝혀졌어요, 위원님? 지금 현재까지 함몰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. 이 사고는 이제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. 중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뭐이 구조 작업, 인양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됐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구조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네, 빈번하잖아요. 맞습니다. 도대체 원인들이 뭐길래 이렇게 자꾸 싱크홀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? 일단 보통 이땅 꺼짐 현상의 원인을 보자고 한다면 대부분 지하철을 굴착하면서 땅을 과도하게 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노후에 상하수도관이 파열로 인해서 누수가 되면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올리는 바람에 이런 데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중국에서의 이 싱크홀 원인도 이런 것이 아닌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. 중국에서는 난개발이 많고 또 부실 시공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,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말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노후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것 같습니다.